김경래 최강 시사. 삼성전자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에서는 이 사과를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사실은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번 연결을 했었는데 노조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좀 변화가 있는지 지금까지 그런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노조입니다. 진윤석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노조라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내 작은 노조 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노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 만들어진 노조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만들어진 노조인데 여기가 제일 큰가요? 네, 그 현재로서는 가장 큽니다. 아, 그래요? 뭐 한 네. 1,000명 넘었다 노조원이 벌써 이런 뉴스도 있던데 맞나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공교롭게도 네. 어제 한국 노총에 속한 6개 삼성 노조가 네. 연대체를 구성하는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6개의 삼성 노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예전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수준의 사과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도 많으셨고. 네. 혹시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네.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추상적인 사과에 그쳤죠. 이 정도 수준의 사과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19년 12월 네. 삼성전 서비스 노조 와해 관련한 그 재판부 실형 선고로 인해서 한 사과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조금 평가해 주는 입장에서 여쭤보면은 그 입장으로 여쭤보면은 그래도 무노조 경영을 이렇게 부회장이 자기 입으로 이제 안 하겠다 종식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그 CEO로서 이제 뭐 이미지가 상징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 경영자가 뭐 노동산법을 준수하겠다 네, 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동안 이제 노동산법 준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예, 관련자들은 벌 받아야 되고 노동산법 준수는 당연한 겁니다. 뭐 준수하지 않으면은 감옥 가는 거를 무슨 특별한 일이냐 포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노동에 대한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제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예를 들어 뭐 노조 와해 사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는지 좀 말씀해 들어보죠. 네,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건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아쉽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이었다라는 네. 것, 진심이 담기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면.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었어야 되고 예. 지금도 강남역 사거리 철탑에는 네. 김용희 님이 농성을 하고 계시죠. 네.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노조 사노조 만들어지면서 네네.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자기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달이 흘렀습니다. 네네. 지금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사실 그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네. 그렇게 또 추악하게 노조와의 네. 공작을 펼쳤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 그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공포감이 깊게 새겨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뿌리 깊은 공포감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네.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사과를 생중계로 보면서 네. 저는 조금 약간 팔랑기거든요. 좀 놀랐어요. 저렇게 직설적으로 세습 안 하겠다. 모노조 경영 이제 없다. 얘기한 걸 보고 조금 놀래긴 했는데 물론 이제 천천히 따져 보니까 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김신희 위원장님은 좀 생각이 다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회견? 네, 그 한숨부터 쉬시고. 예,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그 삼성의 이병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건희 네. 이재용까지 오너일가가 사법 처리에 직면했을 때 사과한 게 총 6번인데요. 네. 그 역대 사과 중에서 가장 구체성이 없는 사과문이었다. 아, 오히려요? 네. 가장? 네. 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이셨어요? 아니 이제 그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이른바 1960년대 사카린 밀수 사건 네, 예. 때 사과하면서는 퇴진하겠다. 그래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 아들인 이건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죠.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네. 때 사과한 적이 있고 또 2003년도에 그 대선 자금 수사 사건 났을 때 사과한 적이 있고 2008년도에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의한 삼성 특검 때 또 사과를 한 적이 됐네요. 있는데요. 세 번을 했어요. 네. 그때는 그래도 뭐 구조조정 본부를 해체한다든지 아하. 뭐 이러면 전략기획실을 해체한다든지 본인이 물러나겠다든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든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뇌물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도 이미 한번 사과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미래적 전략실을 해체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역대 사과문 중에서 예. 이렇게 아무 현실적 구체성 없이 이루어진 사과문을 저는 처음 보고요. 아마도 이거는 아마 지금 걸려있는 삼성바이오로스 네. 수사나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사법 처리받을 수 있다. 이런 고려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거의 다 배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들 보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신문들이 많더라고요. 이 네, 사과 삼성의 광고의 힘이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는군요. 그래도 하나씩 좀 따져 볼게요. 제일 뭐 사람들이 놀랍게 그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오늘 아침 아까 말씀하신 광고의 힘인지 모르겠지만은 높이 평가하는 일부 신문들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자식들한테 이제 안 물려주겠다. 쓴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 전략팀의 아주 전략적으로 고려된 메시지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면 기사에 소위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예, 알맹이 없는 사과 이런 제목만 달리겠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기사에 어쨌든 뭐 기자들이 쓰는 용어로 야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을 예. 뽑아주는 예. 이제 서비스를 한 건데 아하. 사실은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문제는 앞으로 20, 30년 뒤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 30년 뒤의 일을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까도 그 6번의 사과인데요. 예. 지금까지 사과하면서 지켜진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퇴진하고 2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구조정보부 없앤다고 하더니 다시 전략기획실 만들었고요. 네. 전략기획실 없앤다고 하더니만 그게 다시 미래전략실로 다시 부활됐고요. 이건희 회장도 2008년도에 그 삼성특검 사건 났을 때 퇴진했습니다. 네. 근데 2009년도에 MB로부터 사면 받고 나서 바로 다시 복귀했고요. 더 중요하게는 2003년도 대선 자금 사건 났을 때나 2008년도 삼성 특검 때 네. 이건희 회장이 8천억에 가까운 돈을 사회 환원하겠다. 그 대선 때는 네. 대선 자금 수사 때는 그다음에 2008년도 때는 차명 계좌가 나오니까 차명 계좌로 얻은 이익은 다 사회 환원하겠다고 네. 했는데
지금 그 선언을 했는지 기억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2년 뒤에 퇴진했다가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 왔고 네.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하고 또 집행하지 않았는데 30년 뒤에 자식한테 물려줄지 말지에 대해서 언급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두 번째는 예.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금 삼성 내 지분율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3%가 채 안 되는데 3%도 안 가진 사람이 무슨 경영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마냐 이게 무슨 왕권 승계도 아닌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재산을 내가 물려주냐 안 물려주냐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권한이지만 네. 3%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경영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삼성은 내 왕국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무엇보다 그러면 그걸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성에 있어서 위법 행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산이 7조거든요. 네. 다 물려받은 재산인데 네. 7조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낸 세금이 단돈 16억입니다.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핵심은 시작은 어디였냐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경영권은 그건 또 주식회사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고 네. 세금 없이 그냥 소위 껌값 내고 몇 조나 되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90년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네. 이게 25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런 16억 내고 7조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식에게는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제가 순진했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뭐 무슨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알맹이 없는 사과조차도 뭐 기사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메시지 팀의 어떤 공로라고 할까요? 밑에서 다 말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거다 승계 안 한다 경영권 승계 안 한다 뭐 그렇게들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삼성다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최소한 이번에 만약 사과를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사실 미래전략실 해체됐다고는 합니다만 그 미래전략실의 핵심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네. 정윤호 사장이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장으로 사실상은 네. 그대로 미래전략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윤호 사장의 퇴진이나 그런 삼성전자 전략 지원 TF라고 해서 사실상 미래전략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체적으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 미래전략실 지금 정윤호 사장이 TF장으로 네. 있는 사업지원 TF에서 네. 그 분식 회계를 하도록 했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각종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증거인멸 행위를 거기서 주도했다라고 하는 게 다 검찰 수사 결과 네. 확인됐고 지금 유죄도 일부 네. 직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은 거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없겠다고 얘기하는데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한 조직 그 책임자를 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위법 안 하겠다. 더 잘 숨기겠다. 이런 뜻으로 안 걸리겠다는 거냐. 안 걸리겠다는 거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호조 경영입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80년 넘게 뭐 삼성 문호조 경영의 원칙을 지켜왔다. 뭐 이게 네. 이렇게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앞으로는 문호조 경영이라는 거 없다. 노동 3권 준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문호조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호조 경영이 단순히 그냥 삼성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삼성 노조 파괴
네.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노동청이라든가 경찰청 그렇죠. 네. 공무원들 다 뇌물로 매수해서 그들을 협조자로 해서 사실은 노조를 막아왔던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더 이상 경찰을 매수하거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매수해가지고 삼성의 노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무노조 경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조금 더 적극적이라면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그런 복지시키겠다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언급은 적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심 어린 노조를 문제를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복직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는 이 사과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자, 그 이제 뭐 사과 자체가 알맹이는 없다,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과가 결국은 시작된 게 재판이었잖아요. 재판장이 그렇습니다. 뭐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라,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궁금한 거는 과연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서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사과 덕분에. 이게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중에 하나가 그거죠. 네. 이게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해줄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따른 네. 소위 정준영 부장판사 앞 반성문 제출 같은 거죠. 저 집행유예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네. 소위 이제 재판 선고를 앞둔 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반성문 같은 걸 이제 네. 제출한 건데 저는 법원 판사들 이전에 내일 아마 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대법관을 포함해서 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인데 과연 이 사과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네. 평가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40년 동안 삼성 오너일가 6번에 걸친 네. 사과문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속빈강정 같은 사과문을 놓고 네. 과연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네. 거기서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정준영 부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준법감시위원회 평가가 또 관심이 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요거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건 그 내일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참여하는 분들, 김지영 대법관, 네. 전 대법관을 포함해 이분들이 그 평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정준영 부장도 저는 과연 이 속빈강정 같은 반성문을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반성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버랜드와 SDS 등으로 인한 논란이 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백한 위법으로 SDS에 대해서 불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불법이 확실하게 판결로 확정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네. 넘어갔거든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다라고 했지 네. 구체적으로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런 반성문을 갖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집행유예 안 받을 피의자는 아무도 없겠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거나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위법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것만 갖고 집행유예를 정준영 부장판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이 방송을 들었으면 굉장히 아프겠네요. 속이 뜨끔뜨끔하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지금 관심이 예. 검찰의 반응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수사 중이죠. 예.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그 사과문 발표가 있었고 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지금 정준영 부장 판사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내놓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대법원에 네. 지금 제한고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달 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사건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고 검찰에 소환되고 예. 곧 소환된다고 예. 계속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예. 수사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위법의 책임이 있다고 네.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이 사과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검찰의 반응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조금 자세히 좀 뜯어봤습니다. 예, 뜯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 할 게 많지만은 요 얘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지난주에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뭐 네. 여러 가지 뭐 해석도 있고 예. 뭐 재판에 대한 전망도 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대기 기자는? 일단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뉴스였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인데. 그렇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총수들이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과연 잘 지켰느냐. 이것을 한번 좀 따져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김기식 전 금융국 감독원장이 네. 여섯 번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총 토탈? 네. 숫자는 똑같은가요? 예, 숫자는 막 그게 이제 뭐 큰 사건들을 따지자면 그렇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있던 약속 중에 좀 큰 약속이 2008년에 한 약속인데. 2008년? 예, 12년 전. 이건 네. 누구죠?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예,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때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삼성을 말한다 예, 예, 예. 책을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 조준웅 특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삼성의 비자금이라든지 승계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자 2008년 4월의 일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경영에서 퇴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10개 정도 약속을 내놨는데 그걸 좀 들여다보면 좀 재밌습니다. 10개나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퇴진이었습니까? 네. 자신의 경영 퇴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이제 최고 고객 책임자 위치에 있었는데, 네. 같이 퇴진하겠다. 그리고 또 홍라이 리움 관장. 예, 관장도 퇴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네. 그리고 차명계좌가 당시에 드러난 게 4조 5천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네. 차명계좌는 납세를 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전략기획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네.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총 10개 정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뭐 약속들은 굉장히 화려했네요. 네. 일단 뭐 자기랑 부인이랑 아들 다 퇴진하겠다. 네. 거기에 차명계좌 문제는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것도 환원하겠다. 네. 4조 5천억이 당시로는 4조 5천억이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 상승해가지고 10조 원 이상 되는 아주 막대한 그런 금액입니다. 자, 이 중에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지켜진 게 뭐예요? 네, 지켜진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좀 사소한 그런 약속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안 지킨 거고. 지켰고요. 예.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타깝게도 다 못 지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부터가 예. 경영 퇴진하셨다가 2년이 안 되는 23개월 뒤에 2010년 3월에 다시 복귀를 하십니다, 회장으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뒤에 복귀를 하고요. 네. 그리고 홍라이 관장도 3년 정도 뒤에 관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차명계좌, 이거 뭐 납세를 다 하고 사회 하느냐 물어봤지만 얼마 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요? 아직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삼성. 삼성 네. 전자 쪽에? 네. 네. 물어봤더니 아직도 그 내역은 잘 모르겠다. 이제 뭐 그룹, 그 미래전략실 해체돼가지고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전략기획실은 해체를 했지만 비슷한 이름의 미래전략실이 2년 뒤에 또 생겼고요. 결국은 이 중요한 약속들을 안 지킨 셈이죠. 그 뒤에 미래전략실도 없어지기는 했는데 네. 또 사업지원 TF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죠 이름이. 네, 지금 사업지원 TF 식으로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이제 총수 관련된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킨 거네요. 사실 아까 말 안 한 사소한 것들은 몇 개 있다고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지켰네요. 이게 뭐 안 지킬 때마다 뭐 이유를 얘기를 했나요? 뭐 어쩔 수 없이 안 지킨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게? 이게 좀
저도 이제 과거를 좀 찾아보니까 2008년 예. 4월에 퇴진할 때는 이제 거창하게 행사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겠죠. 예, 했었는데 네. 복귀할 때는 조용히 복귀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를 내놓진 않았는데 예.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예. 도요타 쇼크 때문에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에서 기억하실 분 계실 텐데 2009년경에 네. 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이런 거 일으켰다고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고 예. 도요타 사장이 미국 청문회까지 출석해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기의식 때문에 복귀를 했다. 또 뭐 사장단에서 읍소를 해서 결국 복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그때 취재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도요타가 그래서 망했냐 하면 지금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잘 나가고 있고 네. 사실은 그 도요타가 망해간다는 게 삼성 회장이 퇴진하셨다 복귀하실 이유가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조선시대에 임금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 임금 그만하겠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네. 전국의 유생들이 몰려와서 신하들하고 막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있었습니까?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다시 왕위를 또 이어가고 뭐 이런 건데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 왕위 계승하고. 어쨌든 나갈 때는 화려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는 좀 스리슬쩍 네. 들어오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복귀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 아까 2008년 퇴진한 다음에 예. 1년 뒤에 최고 고객 책임자는 아니지만 최고 운영 책임자라는 이제 임원으로 이름만 바꿨군요. 예, 복귀를 했고요. 1년 만에. 네. 예. 그리고 이제 2008년과 2009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은 예. 이건희 회장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네. 재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네. 형을 받게 되고요. 예. 사실은 이제 감옥에 안 간 거죠.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 를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명목으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석 달 만에 바로 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 약속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네. 요게 하나 있었고 또 뭐죠? 문호조 경영이란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요. 사실은 예.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문호조 경영은 법을 지킨다면 할 수가 없는 경영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국가인데요. 그럼 법을 지키겠다고 한 거고요.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점을 좀 교묘하게 비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뭐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든지 네. 일반 국민들이 삼성이 요구하는 것이 마치 그렇다면 승계를 해주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좀 역성을 내는 것처럼 네. 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삼성을 승계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현재의 법원이라든지 네. 시민단체라든지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재용 회장이 법을 따르라는 것이지 네. 물려주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법에 보면은 정한 상속세율이 있고 그대로 이제 세금을 내고 물려주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언제든지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지 또 주식을 네. 지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하면은 예, 그래서 네. 그 점도 문제인데 사실 경영권이라는 거는 전체 주주들이 합의를 봐서 예를 들어 주총에서 그렇죠. 누구를 경영자로 뽑는다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주식회사니까. 예, 그중에 예. 한 사람이 내가 경영권을 물려줄게라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 목록에도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주식이고 예. 그 주식에서 세금을 납부해서 남은 차액을 가지고 다시 다음 때에서 물려받는 그런 식인데요. 뭐 그런 논점들이 좀 이상하게 좀 비틀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점을 비틀었다. 네. 피해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녀에게 승계를 하는 경영권이라는 거는 그 말 재밌네요. 이 어떤 재산 목록에는 없는 거다. 네. 그죠? 이거는 어차피 법적인 개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네. 마치 자기 혼자 결정하는 부분인 것처럼 네. 내가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세금 잘 안 내서 벌어진 일인데 네.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장이 오늘 이렇게 몰리게 된 이유가 예. 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예.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네. 또 그걸 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조작 네. 이런 모든 혐의들이 본인이 이제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네. 그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다 벌어진 그런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대한 올바른 답은 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정확한 세금을 내고 물려받겠다. 네. 네. 이런 게 답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장 뭔가 돈을 내놓거나 뭔가 재산이 분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를 먼 미래에 경영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마저도 과거에 선대에서 지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박대희 기자가 삼성 쪽을 취재를 한 담당인가요? 지금? 아,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이게 전문이군요, 여기. 나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삼성 출입 기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이재용 부회장 사과 있고 나서 다 밑에서 말렸다. 네. 이거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 말렸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해서 그런 사과문에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자녀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꽤 많이 나왔어요. 그 네. 기사. 네. 그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걸까? 예, 저도 뭐 제가 취재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데. 네. 직접 이건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확인을 한 건 아니겠죠. 아, 당연히 그건 아닐 거고요. 밑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쓴 건데 예. 이번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 그리고 진짜로 약속을 지킬 건지 이런 것들을 예.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았죠. 예, 질문을 안 받고 네. 발표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5초 만에 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초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5초 걸렸어요. 세봤어요, 또 그걸. 그게 네. 문하고 가까운 데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나올 때도 문하고 가까이서 나와서 서서 발언하시고 그래요. 네. 나갈 때는 다른 문이긴 했지만 되게 문하고 가까운 쪽이라서 질문을 안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많이 느껴졌고요.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그런 동선은 당연히 네. 체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네, 물론 이 행사하기 네. 전에 이제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다. 이렇게 삼성의 사전 양해 이런 걸 보내왔지만 네. 또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물어보겠다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소통의 방식이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분들이 질문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소통의 방식이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속을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지켰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번에는 약속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랄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네, 또 한 번 도요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상속을 통해서 도요타는 상속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상속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를 넘겨야 된다 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자 이제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이제 사람들 계속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에 따르면은 네. 86억 원 뇌물로 네. 나왔고요. 최순실 씨에게 결국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서 86억 원 뇌물 준 거로 돼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판사가 이걸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5년 징역형을 주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깎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냐 이거지 네. 지금 이번에 사과가. 그런데 이번 사과가 나온 배경을 보면은 네. 지금 그 판결을 할 재판부에서 네. 재판장 정준영 판사께서 삼성 내 뭔가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고 삼성에서 그렇게 만든 게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가 사과를 하라 요청을 네.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올라가서 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우려됩니다. 박대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게 괜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만한 부분이 별로 없네요. 따지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것이 그 시민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삼성에게 무리하게 법이 없는 걸 요구한다, 법이 없는 의무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건 법에 없는 의무죠. 근데 법에 없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를 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널리즘의 오늘은 어떤 언론 보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뉴스 언박싱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제 김기식 그 더미래 연구소 위원장과 이 얘기 잠깐 해봤는데 네. 제가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아, 이 삼성 홍보팀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해보죠.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위기 극복 리더십입니다. 칭찬을 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이 점을 가장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삼성 서울병원의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2015년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공모 때는 사재까지 출연해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뭐 이런 네. 평가였습니다. 한 경제계 관계자 멘트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 사과가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 정말 네. 다 내려놓은 것 같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말로 선언한 것 외에는 별로 내려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한국경제신문은 매우 극찬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한국경제신문은 정경련이 대주주로 있거든요. 네. 이 경제계 관계자가 누군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정경련이 대주주로 있고 그 정경련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이제 기업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은. 그래서 네. 이런 재벌 관련된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주주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이재용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사실 이 결단과 의지는요.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측근과 주변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오랜 고민과 결심 끝에 경영권 승계를 포기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여기 뭐 거의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스토리텔링이죠.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 삼성 홍보팀이 굉장히 예.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 뭐 사과문 누가 썼냐, 막 이런 네. 걸 계속 물어봤을 텐데 홍보팀에서 아 이게 우리 부회장님이 반대를 무릅쓰고 아마 거기서 시작됐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 취재원이 있다면은 뭐 임원들 중에 아는 사람한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나 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홍보팀에서 만들어낸 얘기죠. 실제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네. 그죠? 그렇습니다. 홍보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한 결과가 아니냐. 뭐 그건 상식적인 평가일 것 같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재용의 노동권 보장인데요. 네. 상당수 언론이 80년 동안 이어온 무노조 경영이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노조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고요. 네.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거지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시혜나 성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한국노총사나 노조가 생겼거든요. 네. 이후에 뭐 삼성 화재,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잇따라 노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과와 상관없이 네. 삼성 내부에서 이미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삼성에서 노동권이 보장이 된 것처럼 썼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진행되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는 뭘까요? 노조 혐오인데요. 예. 여기에는 조선일보가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모든 계열사에 노조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기사를 썼고 사설에서는 삼성마저 노조로 인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렇게 사설에서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삼성 모든 계열사에 노조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매우 우려되는 그런 기사와 사설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조선일보 시각이 어떤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게 노조가 생기면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 등식을 아예 그냥 사실인 그죠. 것처럼 썼더라고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진작에 망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이거 만들어 본 키워드인데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과문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부 언론이 법조계 반응 기사를 썼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양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들 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법조인들은 기사에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삼성 바이오 그 회계 사기 의혹에 연루된 핵심 임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여전히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그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정도는 단행을 하면서 사과를 했더라면 그나마 좀 진정성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때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그대로 지금 자리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 사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도 모호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편의에 맞게끔 해석이 가능하게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